어? 안면 있는 분들이네? 안녕하세요, 오빠. 안녕하세요, 누나. 안녕. 저기요, 누나. 죄송한데 돈 좀 빌려주실래요? 제가 너무 목이 마른데 딱 목욕할 돈만 갖고 나왔거든요. 저도 그거 너무 먹고 싶어서. 그러면 이거 드세요. 언니야, 먹고 있던 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건 실례다. 목욕하고 남은 돈 없나? 있다. 드세요, 오빠. 고마워. 번호 찍어주세요. 두유값 갚을게요. 찍어주세요, 핸드폰 번호. 개하나예, 꼬마 드세요. 가자, 동치야. 아, 그럼 계좌번호라도 찍어주세요. 제가 바로 싸드릴게요. 그런 거 없는데, 얘. 통장 있으실 거 아니에요. 꼬마 드세요. 아, 저 남한테 10원이라도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. 계좌번호 주세요. 진짜 개하나 얘. 우리 엄마가 불쌍하고 배고픈 사람들 보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도와주라고 그랬어 얘. 지금 제가 불쌍하고 배고픈 사람처럼 보이세요? 그럼 혹시 저를 말만 이렇게 하고 그 돈 떼어먹을 사람처럼 보신 거예요? 전 배가 고픈 사람이 아니고 모욕하고 나와서 단지 목이 마른 사람이에요. 우리 집에 가면 돈 많아요. 이거 짝퉁 아니고 진짜거든요. 제가 돈 갚으러 갈 때까지 맡아두고 계세요. 그럼 그쪽 연락처 하나 불러주세요. 010-5733-8526. 이게 니네 언니 번호야? 아니에, 제 번호인데. 제 이름은 강동주입니다. 강동주.